이 소리는요, 제가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제기했습니다. 일부 저희 우파에서 이제 제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항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원회 직원이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어느 정치 세력이라도 다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용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마치 개인 박근혜를 미워하고 개인 박정희를 미워하고 개인 문재인을 미워하고 개인 이명박을 미워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다 이렇게.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정당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선거법에도 그렇고 정당법에도 그렇고.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인물 위주로 경쟁하는 걸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원칙은 정당입니다. 정당. 무소속이기 때문에 인물 위주로 처럼 보이는데 무소속은 약간 부수적입니다. 원래 정당 정치는 정당으로 경쟁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 대통령 후보 같은 전국 후보를 가지는 전국을 선거구로 대상을 하는데 한 개인이 대통령 되겠다 나와가지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평상시 그 개인이 전국민을 상대로 알릴 수도 없거든요. 그 정당으로서 알리고 그거하고 해가지고 우리 정당은 이렇게 간다. 이런 체제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셔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저, 여기, 그래서 그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증거 소리의 목록입니다. 입증 방법이. 네. 이제 이해가시죠? 네. 네. 그때 제가 원고 1, 한영수, 원고 2, 김필은, 원고 3은 선거 소송입니다. 단체가 많이 지명 단체였습니다. 지금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한영수는 한성천으로, 김필호는 김진근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걸로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대법원에 이제 특별 일부에 배정되는데 주심이 고형한 법관이었습니다. 입증 방법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입증 방법의 증거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는 폐지가 없기 때문에 뒤에 또 폐지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5페이지 보면 입증방법에 다시 페이지를 적어놨습니다. 여기 오타가 조금 있는데요. 감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1번 당이 2번인데 2번이고 여기 3번인 3호 쪽인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가가지고 페이지가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185가 밑에 있는 178이고 밑에 178이 185가 돼야 됩니다. 아, 그럼 이건 수정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뭐, 배포하기 전에 수정한 것을 이제 뭐. 근데 과거에 있던 거니까 그때는 나는 상관없습니다. 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이제 계략적인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허위 홍보 자료가 나와 있고, 그 다음 개표기에 대한 재원 컴퓨터 추가 구입 계획 사본. 그러면 선거 소식, 국회 보관 예비 심사 보고서, 국회 예산 검토 보고서, 뭐 이런 완전히 그 공무입니다. 그리고 이걸 방송한 거, 그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에 대한 공시하는 방송도 있고, 그 다음 중앙선관위 그 조혜주, 그 당시 선관위 선거과장, 지금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죠. 조혜주. 조혜주 몇 번에 나옵니까? 고모님 나온다. 조혜주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나온다. 언제, 이게 저 때부터 나오셨고. 예, 예. 그 행정안전위원회 이제 국정감사 회의로, 회의로 이거는 옛날로 말하면 사총입니다, 사총. 역사 기록 그대로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이명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허위자료, 중앙선관위가 또 허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 그 다음, 이신희 대선의 그 투표지 검증 혼표 등 현황자료, 선거 소식. 제가 차곡차곡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그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좀 커지지. 예, 커지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키우고 이렇게 키우면은. 예. 예. 좋죠. 예. 이제 이럴 정도입니다. 이제 요, 이제 요지입니다. 제가 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처음 이렇게 나무 기관의 일을 처음 들어보면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읽어드리면서 피고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리기 하드웨어와 재용 컴퓨터, 사실 컴퓨터도 하드웨어인데 그 속에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해놨습니다. 로 1대1로 구성된 통합체라고 시행한 공문에 의하면
투표지 불리기는 전자개표기 하드웨어인데 마치 다른 장비로 투표지 불리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라고 사기치는 허위 홍보 광고를 중앙일간지 조선일보 등 국고 8천여만 원을 불법 사용했습니다. 이 행위는 법법 행위로서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명백한 것을 조작하여 기계장치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홍보한 것입니다. 이런 사기친 자는 현,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만들 당시인데, 현 사무총장 김용희, 전에 A앱이 있지, A앱 사무총장 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김용희. 그 사람이, 이거 누구말 부정선거, 이 조작 자료도 만들고 A앱 사무총장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이거 제가 바로 채워졌습니다. 여기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아, 여기 압니다. 여기. 아, 예, 그걸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 누르면 아니고. 받으셨어요. 야, 이 키워놓으면 좋네요. 여기요. 여기 이제 허위 광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제 투쟁을 했습니다. 하면서 전자개표기 쓰지 마라. 조작 가능하고 이거 몸선다. 이렇게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도리어 바른 주장을 하고 하는 우리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는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 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 광고는 상당히 지금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키워보시죠. 키워보실게요. 약간만. 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옆으로 해가지고. 너무 컸다. 예, 조금만. 아, 조금만. 요쪽으로 약간 예. 옮기시면 됩니다. 조금만. 예, 예, 됐죠.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사실 시민단체가 바른 말을 하고 의의 제기하는데 전자기피를 사용할 수 없다 하고 너는 불법이다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주장하는 시민단체로 너 허위 광고 더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팜플렛을 만들어가 또 뿌렸거든요. 허위 광고 용납할 수 없다는 완전 적반하장 그게 전자개표기를 둘러싸고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구만. 이게 오래됐습니다. 이게 2006년 3월 21일 날. 네, 3월 21일 날.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그걸 사용해서 안 된다고 네, 이야기하니까. 청와대 때 노조현장 때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를 들여가지고 네. 시민단체들을 공박하는 내용을. 공박하는 허위 조작 자료를 낸 거. 보도자료를 낸 거. 그러니까 허위 조작자료의 첫 번째는 네. 투표지 불리기는 전자개표기 아니다. 아까 분명히 투표지 불리기야 전자개표기 꼬로 투표지 불리기 플러스 제형 컴퓨터거든요. 네. 그런데 투표지 불리기가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완전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그 대법원 검증을 통해서도 정확성이 네. 확보된다. 대법원 검증, 대법원 검증요. 거짓말입니다. 홈표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데 홈표 안 나왔다고 허위 보도 자료를 또 제출해봤습니다. 그건 놓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언제든지 공개적인 검증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개된 검증을 하작하니까 또 안 했습니다. 하여튼 이건 거짓말. 개표 결과는 절대 조작될 수 없다. 이미 홈표가 나왔기 때문에 조작이 되었습니다. 그건 누구보다 정당 후보자 깨끗이 속보하겠다. 정당 후보자 모릅니다. 정당 후보자 저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난리 났지요, 진짜. 남나서 밤새 수작업 개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밤새 수작업 개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왜냐? 조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쓰면서 저런 말은 할 수가 없거든요. 아사히 수작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개표해주는 게 더. 그러니까 뭐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예.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예. 수작업을 많이 한다는 예. 이야기는 또 네덜란드나 예. 독일 같은 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투표수 수개표합니다. 예. 예. 맞히자마자 예. 하는 것이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있기 참 그렇게 이제 수작업 개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저는 진짜 구분 속에도 너무 속였어요. 그러면은 네. 저기 생산업체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생산업체 이 내용은 생산업체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선거무효소송이 허위 판결을 했거든요. 허위 판결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렇게 전자개표기를 네. 주업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주업을 하는데 공공 조달이 이사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공개 입찰 이건 공개 입찰 이것도 공개 입찰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회사가 계속 이게 우리 그 매 선거운동 선거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 장비가 많이 필요한 그 회사가 큰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 검찰에서 또 그 전자 개표기 공급업체하고 또 고발을 했대요. 뭐 아니 저 유착 관계에 있어서 예, 검찰 조사에 예. 들어가 있던데요. 예, 예. 뭐 뇌물인가 이런 걸 예, 예. 이번에 그 화일 예. 그 공급하는 업체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그것만 하실 게 아니라, 이때부터 다 해봐야 되는데, 자료가 다 해가지고 밝혀내야 되는데, 참 검찰이 조금. 문제가 많았네. 안 했죠. 그죠. 이제, 이것만 봐도 중앙선관위는 자기가 잘못됐으면 이걸 다 침묵을 해도 괜찮은데. 근데 여기 그 네. 정확성이 입증되었습니다라고 한 부분에서 네. 뭐 혼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거짓말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네. 혼표라는 게 네. 저도 이제 처음에 듣고 무슨 말인지 네. 몰랐는데 국민들 다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혼표라는 게 뭔가요? 예, 여기 좀 희미할 보이는데 두 페이지 분량이 있잖아요. 네. 여기 이 부분. 예. 네. 요즘 거하고도 또 비슷한 게 비슷한 게 희미할 보이는데. 네. 이 투표지 분류기가 1번, 2번, 3번, 그 다음 우여표, 이렇게 분류를 네. 쭉 합니다. 네. 하면은 1번 표를 가려내가지고 속에 진짜 1번 표가 있는가 없는가를 또 확인합니다. 네. 확인해보면 그 안에 2번, 3번. 섞여 있다. 예, 섞여 있습니다. 아, 섞여서 혼표? 예, 예, 섞여서 혼표예요. 아. 우여표도 또 들어있고. 아.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다.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 혼표를 혼합되어 있는 거다. 맞아요. 혼합된 표가. 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이 기기가 정확성이 떨어져서 1번 후보에 뭐 2번, 3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2번 후보에도 또 1번, 3번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 1번이면 1번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전산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 네.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거든요. 작동하는데 해킹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네. 그 소스 프로그램을 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네. 1번 표 10장 중에 10번째는 2번으로 가락하면 착실히 2번으로 가고 계산되는 거예요. 그구나. 그거는 사실을 벌써 2006년이나 2002년부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기의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기 전산 조직은 기기의 오류라는 말이 안 써요. 네. 시킨 대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가측 오차라고 볼 수 있겠네. 인간이 의도해가지고 네. 정확하게 몇 표 내 표당 한 표를 가라고요. 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창영의 프로그램을 딱 그 조정해보고. 조정하면은. 착실하게 착 가요. 시키는 대로 아주 착실하게. 착실하게. 그거를 국회에서 시연했다는 거예요. 28년도 국정감사장에서. 2008년도에. 예, 국정감사장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약간 조정해가지고. 예, 조정해가지고.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보는 앞에서 요번에는 2번 표 5번, 10번째가 1번 표로 갑니다. 하고 탁 해놓고 딱 떠니까. 착. 아니, 국감장이 뒤집어졌겠는데요? 국감장이 이제, 그래도 뭐 국회의원들이 입을 딱 닫고는 침묵이 한 몇 번 흘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럼 그 결과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강평을 나거든요. 강평을 하는데 2008년도에 중앙선관위가 무엇을 국회에 예산 요구를 했나면 전자투표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전자투표기를 이제 개표기 그만 서고 전자투표기 예산을 3,500원인가 하여튼 355원인가 355원인 모르겠어요. 하여튼 35가 들어갔습니다. 350원을 칩시다. 요구를 했는데 국감장 마지막에 평가해서 중앙상에 있는 거니까 하지마. 이 4번 하지마.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폐지를 시켜봤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1천만 다행이지. 그간 했으면 그것 때문에 난리가. 그럼 이제 전자개표기에는 이제 제어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고. 예, 그렇죠. 제어 소프트의 알고리즘을 약간 바꿔가지고 4장당 한 장이 A당에서 예, B당으로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소스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거를 딱 들어가면 딱 그런 식으로 해놓은. 그걸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구나. 그러면 그대로 이제. 근데 거기서 용기를 받아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예 한 걸음 더 나아서 전자개표기에서 그냥 아예 개표, 투표가 다 되는 전자투표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게 폐지됩니다. 아니, 그렇게 그 혼표라고 하는 게 실제 선거에서 그것이 발견됐다는 거죠? 혼표가 실제 선거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네. 당선 무효소송이 붙으니까 그 한나라당에서 네. 증거보존 신청을 해가지고. 네. 그 투표지를 대조하면서 확인했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 나온 거예요. 내가 그거 나중에 그. 그러면 그걸 이의제기를 안 했으면은 한나라당이 홈표가 들어간 것도 홈표 때문에 패배가 됐던 걸 모를렀겠네요. 한나라당이 사실은 그때 이긴 선거무효 소송인데 치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찻대기가 발견돼서 찻대기로 죽으나 저거로 죽으나 죽으니까 치하를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노무현한테 잘못 비면은 날아가니까 그렇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는 처세가 잘못된 거예요. 부정선거를 죽을 때, 참, 차떼기로 죽을 때는 죽더라도 부정선거는 안 된다, 이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예. 그거 참, 혼이 없는 거지. 그때 제가 증인으로 걸려갔어요. 선거물 소송에. 그, 이거, 선거물 소송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녹취를 해가지고, 녹취록을 내면서 법원에다가 증인 신청한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을 가기 싫다 가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뭐 이야기라고 녹취를 해야 되는데, 막, 막무가 녹취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법을 어긴 사람은 내가 상대를 못 한다, 하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강제로 구인한다, 해가지고, 아, 그럼 나 내 스스로 갈게, 해가지고, 증인을 섰지요. 섰는데 내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방해물에 넣어놨는 거예요. 어찌나 화가 나든지, 아,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더 밝혀지는 게 밝혀지는데요.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하고, 예.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예. 이미 2002년도에 전자분류기, 투표지, 아니,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가 일단 예. 이미 출범할 때부터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최초에 제가 그 발견하기는요,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지사 선거에 먼저 적용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총학원이 대표님, 노정현님 이거 모성했습니다. 홍표가 나오고 이거 진짜 모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홍표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 알아들으니까 뭐 큰일 났는 거예요. 뭐 표, 그, 석기가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중앙선관위가 또, 이 통계자료를 내놨는데도 또 홍표가 있는 거예요. 어이, 그건 내가, 그, 전자개표기 이제 지방선거 때, 6월 지방선거 때 쓰고, 8월 1일 날인가 5일 날, 평가회를 했습니다. 평가회를 하는데, 노조위원장을 빼고 평가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일선에서 다 사용하니까, 우리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총무과 직원들이 오고, 시도관리과 직원들이 오고, 간부들이 또 오고, 진짜 그 사용한 사람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에, 우리 노조까지 배제되어 있었기는 사무총장한테 제가 이런 평가가 어디 있냐. 우리 조합원들이 사용했는데, 조합원 사용한 사람 위주로, 이거 개선하고 해야 되지. 이래 안 된다. 그럼 사무총장이 왜 저를 뺐어요? 하니까, 아, 내가 뺀 적이 없는데, 이라는 거예요. 두 시간 전에 제가 투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뚜껑, 평가서를 주는 거예요. 그 두 시간만 다 읽고 이제 중요한 부분 체크를 해가지고 질문하라고 했더니 절대 내를 지적 안 하는 게 질문 그걸 뭐 이 제기를 못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화가 많이 났어요. 맨 마지막에 지적 안 하는 게 손 닦다 이제 마이크를 잡고 내가 이제 체킹하는데 질문 하나하나 더 갔지요. 그러면서 해킹 조작이 나오는데 왜 이거 하려냐. 어떻게 그 평가회가 끝났나. 노조위원장은 일 안 되도록 한다. 그때 뭐 기계적인 부분만 보라는 거예요. 이 기계가 전산조직인데 어디 엉뚱소리 하냐. 전방위를 다 열어놓고 토론해야 되지. 지금 뭐 하느냐. 지금 뭐 하느냐. 그러니까 조회주의거든요. 사회받는 놈이. 그 당시에 네, 조회주 네. 그럼 그 당시 한 과장 됐겠네. 선거과장입니다. 선거과장이구나. 조회주가 노조위원장은 전부 다 일을 못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조회주 네. 당시 과장이 네,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노조위원장 때문에 일을 못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이 새끼 뭔 소리냐. 이 죽으려고 용을 쓰냐. 사건하고 내용하고 맞는 이야기를 해라 이 자식아 하면서 직접 가서 부사뿐을 하니까 선거실장 김호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김호열이도 발언했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다니까 속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김호열이가 선거실장을 하니까 조혜주가 지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조혜주를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사과해라.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냐. 발언 잘못. 그건 당연히 조혜주가 잘못했지요. 그러고 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게 몇 년입니까? 그때가 2000,
2003년 8월 1일인가 8월 5일인가 그랬습니다. 내가 기억은 많이 안 하는데 8월 1일인가 같아요. 그럼 17년 됐는데. 17년 됐죠. 그 17년 동안 전혀 저는 그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된 거네요. 개선이 안 됐습니다. 개선은 커녕 더. 세상에 참. 뭐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본의 안 풀려가지고 사무총장한테 연락했어요. 사무총장님 부정선거 투쟁에 증명을 한다. 어떻게 선거과정이 있다고 하고 있고, 선거과정 가르쳐야 했어, 내가 그때. 있다고 과정을 하느냐고 하면서 평가에 다시 하자. 안 하면 내가 용서 안 한다고. 그리고 또 자기가 급하니까, 그거 하니까 또 평가를 한댔어요. 결국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대통령 12월달 대통령 선거를 진작에 쓰는 게. 쓰는데 제가 계속 결사적으로 막으니까 어디에 내 친구 전화번호를 하는데 친구들 안다는 사람은 전다 전화가 다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친구들이 노동현장 하는 놈이 미친 짓을 하냐 이래 전화와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뭔 소리냐 이래요. 이게 뭐 전자기피 못 써들어간다면서. 야, 전화 끊으래 자식아. 이게 전자기피가 조작이 된다. 이 그것도 모르면서 전화했냐. 너희 자식 일하다가 친구가 원수 진다. 전화 끊어. 이거 다 정리했다. 아니, 밤에 잠도 못할 정도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밤에 심지어 12시 넘으면 다 꺼놓고 자고, 그 휴대폰을.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 안 된다고. 절대 못 쓴다고. 아니, 기자회견하고 폭로하겠다. 나오니까, 어떻게 타협이 됐냐면, 홈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은, 자기가 스스로 선거 무효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됐다. 나도 진짜 믿었어요. 막. 완전히 뭐, 다 기계를 고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절대 이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도 그런 게 저도 믿었어요. 딱 12월 19일 날 선거하고 나서 국정원의 직원이 양심선언을 또 했어요. 보니까. 아, 이런 문제를 막 제기해놨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막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좀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이걸 한 말이 없는데 누가 했지? 중앙선관위 간부 측에서 흘러갔나?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또, 사진검찰에서 다시 밝혀내요. 그, 검찰, 그, 뭡니까, 기소장에서 공소장, 공소장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고, 그 당시 검사를 이렇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가만히 말을 안 해요. 그다음에 변호사한테도 이게 잘못됐다. 왜 이렇게 했느냐. 나 정신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